도와주세요 신령님이지 도와주세요 윤도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선생님들 이제 되게 이렇게 가보면 네. 많은 초들이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초들마다 사주 같은 것들이 막 적혀 있고 네. 한데 그 이 초들마다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좀 있나요? 초들마다 일단은 뭐 손님들이 정말 간절해서 촛불 발언을 하시는 건데 각자 소구 소원을 빌고자 하는 그분들의 사주가 적혀져 있고요. 아무래도 축원 내용들이 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자손이 합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영업과 사업이 잘 돼야 하고 이 사람이 힘들게 나를 믿고 굿과 치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촛불을 켜주면서 손이 닳도록 빌고 있어요. 닳도록 진짜 닳도록 빌어요. 이렇게 촛불을 켜다 보니까 손님들의 특징을 조금 발견했어요. 선생님 뭐 정말 살려주세요. 뭐 정말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뭐 정말 촛불이라도 켜주세요. 올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당에 촛불을 더 이상 킬 자리가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킬 촛대가 없으면 그 촛대를 제가 사서라도 이분들 거 올려줘요. 축원문에 지금 신당에 제가 지금 앞에는 생년월일이 써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네. 자 엄청 많아요. 이게 신당에 촛불을 켜시 지금 켜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키려고 했다가 잠적하신 분들이에요. 키려고 했다가 잠적. 정말 간절해서 다 마련하고 축원문 다 써가지고 했는데 돈을 안 보내. 연락을 안 해. 그냥 정말 무리한 요구만 해. 말도 안 되는. 저는 한 달에 딱 10만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만한 원백 초가 정말 불교사 가도 12,000원 해요. 자 12,000원짜리 하는 촛불을 우리가 만원이라 과정해도 이 촛불을 맨날 켜놓으면 타잖아요. 네. 그럼 갈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7번을 간다 합시다. 그럼 7만원이에요 그럼 제가 10만원을 받으면 저는 손님들한테 내가 빌어주는 수고비 3만원만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를 오랫동안 켜놓으면 건강상에도 그렇죠. 중요한 건 여름에는 더 힘들어요. 더워 죽어요. 촛불 이렇게 켜놓으면 제 신당에는 에어컨이 없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틀 수가 없는 게요 이분들의 초가 잘 타야 되는데 바람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초가 망가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하거든요 손님들. 근데 세 달째부터 잠적해. 세 달도 연락 없어.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촛값 10만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선생님 제가 촛불을 꾸준히 켜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뭐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촛값을 내려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켜주세요 선생님. 제가 잊지 않고 뭐 두 달만 켜주시면 제가 그 뒤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도령은 돈돈돈 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내가 일부러라도 켜드리는 성격이에요. 빌어주는 사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이거를 키는 그 당사자가 간절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면 솔직히 만신이 그렇게 빌어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촛불이 되게 쉬운 그 순간의 비방과 같은 되게 단순한 걸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선생님과 끈닫고 연다서 소통하면서 촛불을 계속 켜가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신과 약속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과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윤도령이라는 신당에 성수님들, 신령님들께 내 이름 석자를 올리고 빕니다. 도와주세요 신령님이지 도와주세요 윤도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는 그 신령님들한테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읊으면서 축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년에 제가 이 신당에 있는 초들을 다 갈아엎을 거예요. 작은 소망이라도 촛불을 켜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고 연락을 주실 때는 정말 내가 끈기 있게 정말 간절하게 촛불이라도 켜서 나를 빌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어갈 마음이 없거나 이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그거는 저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윤도령 또한
많은 것들을 행사하고 또 새롭게 개편하면서 더 간절한 분들을 제가 살리고 정말 진실하게 구제중생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